새벽 방송이죠. 새벽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조촐하게 건널을 만드는 빌더스 TV 방송. 오늘은 그 전국 아스트레이 다리에 이어서 오늘은 허리 만들어 봅시다. 허리. 자, 허리 업. 서둘러 봅시다. 서둘러서 허리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그 갑바 앞쪽 스쿼트죠. 앞쪽 스쿼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네, 좀 더 선명하게 초점을 조정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요렇게 허리 부분 프레임이죠. 요거를 꽂아주시면 되죠. 요렇게 핀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요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에 또 폴리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PC1 뜯어주시고요. PC1을 꽂아주세요. 아, PC1을 꽂아주시고요. 자, PC1을 꽂아주시고 요렇게 꽂아주세요. 어이구, 또 잘못 들어갔죠.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폴리캡.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가셔서 살짝 뚜껑 덮어주세요. 뤄껑 어느 녀석일까? 얘인가? 얘인 것 같은데? 아닌데? 얘 어디 갔지? 얘인가? 얘도 아닌데? 부품을 안 챙겼나보다. 부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부품을 다 다듬어왔습니다. 살짝 부품을 덜 다듬어왔었네요. 그래서 이 허리 부품을 다시 한번 더 올려주도록 합시다. 요래 이제 올려주시고요. 요래 그럼 또 이제 깔쌈하게 부품이 올라가집니다. 아이, 몰드 좀 보세요. 우리 전국 아스트레이 정말 몰드 쩔어줍니다. 아스트레이가 이번에 진짜 몰드가 정말 쩔어주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쩔어요. 아주 졌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폴리캡 좀 더 올려주도록 합시다. 폴리캡을 이제 PC2번이 여기 있죠. 우리 동글동글이 볼 관절 폴리캡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아, 네, 느낌 있습니다.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 스커트 달아주셔야죠. MG 같았으면 이게 또 몇 단계로 되어 있었겠지만 HG는 이렇게 또 심플한 맛이 있죠. 이게 원래 그냥 한 방에 달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 MG 같은 경우에 몇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HG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끝나죠. 한 방에 끝나는 우리 깔끔하고 심플한 전국 아스트레이 스커트입니다. 오이씨, 잘 안 먹힌다. 잠시만. 요래. 아, 됐습니다. 깔쌈. 아, 예쁘죠? 각진 거 보세요. 칼은 도색하실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국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칼을 맥기로 하지 않고, 이제 은색 데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걸로 처리를 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은색 메탈릭 라커를 하나 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양쪽 소 사이드에 또 요렇게 안쪽에 폴리캡을 또 달아주도록 합시다. 폴리캡 같은 경우에는 PC9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쪽 측면에 달아주십시오. 요래.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 또 요래 달아주세요. 요래 달아주시고요. 이제 또 측면에 이거는 이제 볼관절처럼 돼있죠. 이렇게 슬롯이 있고 여기 볼관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슬쩍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꽂히네. 슬쩍 올려주세요. 딱 소리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반대편도 방향이 이쪽 맞겠지? 봅시다.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꼬리 부분이 이쪽에 살짝 올라가게 되어있죠. 이쪽이 맞습니다. 뒤쪽 부분이 살짝 꼬리가 올라가게 되어있네요. 이쪽도 처리해 주십시다.
요래 요래 꽂아주시면 요렇게 또 간단하게 스커트가 처리됐습니다. MG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단계에 또 부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한 방에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관절로를 주도록 합시다. 고관절 A26, A1 26 부품. 고관절 부품이 A1 26, 아 여기 있네요. 요 같은 경우 또 안 썰었죠. 미리미리 썰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품 같은 경우는 또 딱히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썰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셔서 이게 좀 약간 볼관절이 조금 힘의 가리가 없긴 하네요. 힘이 없어. 이렇게 하셔서 이제 꽂아줍시다. 이게 방향 보시면 이쪽 살짝 공간이 있죠.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좀 있죠. 여기 앞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올려주시면 스커트 처리됐습니다, 여러분. 스커트.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아스트레이 에너마이 루트리맥스에서 조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에너하잉 일렉트로닉스에서 전구가 스트레이 고관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갑니다. 아 됐습니다 여러분. 전구와 스트레이 스커트 다리 처리가 됐네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조금 근데 아쉬운 거 뭐냐면 아무래도 그 MG 아스트레이 비해서 좀 느낌이 좀 땅따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보시면 MG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늘씬해 보이죠. 근데 반면에 HG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땅따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땅따리. 호빗입니다.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또 스커트가 잘 빠지고요. 재밌는 건 스커트가 잘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커트가 잘 빠지는 게 흥미로운 거고, 두 번째로 재밌는 건 고관절이 요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똥꼬 쪽을 보시면 고관절이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회전이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이쪽 축을 중심으로 이게 회전이 됩니다. 요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하셔서 가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 접히는 정도는 요 정도 꽤 접히죠. HG치고는 꽤 접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리 발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반면에 이제 제일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커트가 자꾸 빠져요. 예, 스커트가 빠지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포즈는 늘씬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좀 잡아줍시다. 이렇게 요런 느낌 아주 좋았어. 이렇게 해서 하체 조립 가셨고요. 계속 가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골반 아랫부분이고요. 이제 허리를 살짝 올려주도록 합시다. 허리는 기본적으로 또 요렇게 핀이 있는 부품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다가 폴리캡을 올리셔서 진짜 이제 허리를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PC2번 가시면 또 요런 관절 보관절 부품이 있죠. 썰어주시고 또 썰어주세요. 썰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또 꽂아주시면 요래 됐습니다. 요렇게 볼관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아이고 허리 남자의 생명 허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스트레이 생명도 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까지 처리가 됐죠. 아주 멋진 아스트레이. 하실 부분은 이제 하체에 올라갈 상체를 만들어 봅시다. 상체 아스트레이 가시면 1번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스킵했던 1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PC1 가셔서 폴리캡 원 가셔서 두 개 썰어 주십시다. 이게 이제 그 팔 부분 들어가는 그 폴리캡인가봐. 달롱넷 가셔가지고 리뷰 쪽 가시면은 매뉴얼 있습니다. 가시면 되죠. 가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가시면 몸통 몸통 부분에 이제 슬쩍슬쩍 연결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게 여기죠. 그래서 이 납작한 폴리캡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꽂아주시고요.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처리가 되죠. 예, 간단하게 되는 어깨 어깨 가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목 그리고 허리 쪽인가 또 마찬가지로 폴리캡이 두 개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PC6, H7 PC6와 PC6 이제 목 부분이죠. 목 부분과 PC7 까지 가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썰어주세요. 써셔서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죠.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얘가 아닌가? 아 얘가 맞는데?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H 부품이랑 허리를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목 부품 다시 꽂아보도록 합시다. 이 아래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이 퍼져 있는데 괜찮아 들어가지? 이렇게인가? 아 그냥 이렇게구나. 이렇게 쳐야 됐죠. 이렇게 홈이 퍼져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폴리캡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뒷부분에 홀이 생기도록 꽂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백팩 부분 꽂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뚜껑 덮어주시고요. 뚜껑을 요렇게 간단하게 덮어주시고 요래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으시면 우리 몰드가 쩔어주시면 또 아스트레이가 처리가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대망의 멋진 아스트레이 장갑을 덮어줍시다. 아 네 됐습니다. 멋들어지죠? 예 멋져요. 아스트레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스트레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몰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씰을 붙여주십니다. 씰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씰이 보시면 여기 있는 16C7 두 개의 씰이죠. 요거를 처리하도록 합시다. 요거를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쏭쏭 눌러줍시다. 슬쩍슬쩍 눌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트 나이프로 꾹꾹 눌러주세요. 수식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수식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죠. 반대편도 처리해 줍시다. 뜯으시고 붙여주세요. 숨도 안 쉬고 붙이고 있죠. 됐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됐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아, 멋들어지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가셔서 이제 뒤쪽 백팩 부분에 연결되는 프레임을 정리해 줍시다. 자, 이렇게 가셔서 요렇게 축을 꽂고요. 축을 꽂고 그 다음에 꽂아주시면 요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백팩이 처리가 됐죠. 간단하게 멋들어지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어깨 맞춰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상체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간단하네요. 예.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 그지? 요렇게 이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으로 가셔야 되네요. 다시 뽑아주시고요. 요렇게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몰디가 튀어나온 멋진 아스트레이 팔이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줍시다. 요렇게 됐죠? 아, 네, 멋집니다. 아, 느낌 있어요. 아주 좋소. 느낌 있네요, 아스트레이. 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또 상체가 처리가 됐습니다. 상체가 처리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머리 처리해봅시다. 머리. 멋진 상체.